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 국회의원입니다. 아, 지금부터 아동학대 처벌법 및 교원주의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고 오늘은 경기교사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네, 송수연 경기교사노동조합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김용철 정책실장님 오셨습니다. 네, 황보미 교권보호국장님 오셨습니다. 네, 김현석 교권보호팀장님 오셨습니다. 네, 원하린 현장소통팀장님 오셨습니다. 정미연 정책기획국장님 오셨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은 학교 내에서의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촉구를 하는 기자회견 겸 어제 제가 발의했던 아동학대 처벌법과 교원지휘법과 관련된 입법 촉구 기자회견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한 젊은 교사가 교사로서의 꿈을 펼치기도 전에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민원과 괴롭힘 속에서 여러 차례 고통을 토로했지만 현실은 제자리였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무한 책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출 수 없고 제도를 바꾸고 교사가 현장에서 제대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경기교사노조와 함께 두 차례 토론회와 간담회를 했고 아동학대처벌법 그리고 교원지휘법 두 건의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법률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기자회견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현행 그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아동학대 신고가 있으면 곧바로 수사기관의 수사로 진행이 되는데 아무래도 교육 전문가가 아닌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가 진행되다 보면 그 과정에서 교사가 입는 피해 그리고 그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 다양한 교육 현장의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 현장에서 먼저 점검하도록 하자라는 취지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 아동학대 심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설치해서 이 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아동학대 여부를 먼저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교원지휘법 개정안은 교원들이 정상적인 학생 지도 활동과 교육 활동을 할 경우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된 그 책임에 있어서 면책을 할 수 있도록 면책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런 조항은 이미 대민 접촉이 많은 소방 공무원이나 경찰 공무원들에게는 다 있는 감면 조항들인데 이 감면 조항을 교육 현장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런 조항들을 신설하는 그런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런 개정안들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돼서 신속하게 통과되고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기자회견은 경기교사노동조합의 황보미 교권보호국장님께서 사회화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교사노동조합 교권보호국장 황보미입니다. 지금부터 교원지휘법 그리고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위한 기자회견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현장 사례 그리고 입법의 필요성을 경기교사노조 현장소통팀장 원하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교사노조 현장소통팀장이자 만 4년차 현직 초등교사인 교사 원하린입니다.
최근 교육 현장을 지키던 저희의 동료 교사이자 누구에게는 소중한 딸이자 친구, 스승이었던 분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서희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사망은 모두에게 슬픔을 넘어 분노와 허망함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오래전부터 악성 민원, 아동학대로 고소하겠다는 협박, 수십, 수백 가지의 크고 작은 교권 침해 행위들이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신규 교사로 발령받고 가장 먼저 들은 조언은 밤 10시, 11시가 되어도 학부모 전화는 꼭 받아라 라는 말이었으며 학생 간의 다툼으로 화가 나 교실로 찾아온 학부모를 달래고 사과하는 일도 저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학생에게 오히려 괜찮다고 안심시키는 일도 새학기에 처음 만난 학부모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는 협박 섞인 말을 들어도 저는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교사들에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아동학대 고소나 악성 민원에 대한 두려움으로 교사가 교사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을 때 느끼는 좌절감이었습니다. 교실 밖으로 나가는 학생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에게 말로 제지하면 정서적 아동학대, 손이라도 잡으면 신체적 아동학대,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방임이 된다는 두려움, 교사로서 손발이 다 묶여버린 채 그 어떤 선택도 하지 못하고 주춤거리는 스스로의 모습은 교사로서 자괴감을 느끼게 합니다.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고, 교사가 죽어가고 있다고, 이를 해결해달라는 교사의 목소리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흔히들 배부른 소리라며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한 명의 소중한 생명이 사그라진 후에야 교권이 사라지고 교육 현장이 무너져가는 이 모습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생기는 지금의 상황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동시에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구나라는 안도감이 들기도 합니다. 아동학대 처벌법은 본래의 취지와 달리 정당한 교육활동을 오히려 방해하고 교육의 본질을 지키려 하는 교사들을 위협하는 무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교사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본 법안은 교육의 기틀을 다시 세우고 교육의 본질을 다시 찾아나가는 시작점이 될 거라 믿습니다. 또한 교원지휘법 개정을 통해 교사가 혼자 소송과 부담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현 상황에서 벗어나 정당한 교육활동의 범위 안에서 책임을 면제받고 경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시금 교사가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처음 교사가 되기로 다짐했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교사, 기댈 곳 없는 아이에게는 힘이 되어주고 기댈 수 있는 그 아이만의 단 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교사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그리고 교사 우리 모두는 그 꿈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학생을 위한 교육, 정당한 교육활동 확립을 위해 교사들을 보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경기교사 노동조합 송수연 위원장님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네, 기자회견문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 처벌법 및 교원지휘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문. 서희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사망사건 이후 지난 주말에 광화문에는 3만이 넘는 전국의 교사들이 모여 우리는 가르치고 싶다, 학생들은 배우고 싶다를 외쳤습니다. 무엇이 교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였고 무엇이 학생들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게 하였는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악성민원, 소송, 아동학대 무고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기 시작하여
이제는 정상적인 교육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폭력을 휘두르는 학생을 말리기 위해 몸에 손을 대면 신체적 아동학대, 학생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면 정서적 아동학대, 교권 침해가 발생해도 아동학대 신고를 무기로 한 협박에 교사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할 수 있는 게, 해도 되는 게 무엇이냐라는 한탄이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교사들의 정신적, 심리적 고통도 매우 심각합니다. 교사노조연맹이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25.6%가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하였고, 얼마 전 교육위 강두끼 의원실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서희초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응답이 97.6%였으며 초등교사의 99%가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충격적인 보도도 있었습니다. 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위축되고 압박을 받을수록 교육의 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방치하면 교사와 학생은 모두 피해자가 됩니다. 아동학대 처벌법의 취지와 목적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부모 이외에 아이들과 가장 가까운 어른인 교사 역시 아이들의 행복과 안전을 누구보다 바라고 원합니다. 가정에서 보호자로부터의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아동학대 처벌법이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에 무분별하게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아동학대 처벌법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법의 맹점이 발견된 것입니다. 아동학대 처벌법이 정상적인 교사의 교육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며 심지어 교사라는 직업을 가진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데 이르렀다면 법률을 보완해가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미 국회에는 아동학대 무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이태규 강두권 의원의 대표 발의로 입법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법안에서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여 조사 과정에서 교육적 고려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법안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이 그대로 입법된다 하더라도 교사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그 교육활동이 법령과 학칙에 따른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는지 여부를 가려야 하는 수사 과정이 남아있고 그 수사 과정에서 교사의 심리적, 정신적 고통과 그와 관련한 교육적 손실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김용민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학교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 사안의 경우는 수사기관이 아닌 교육청 내 설치된 아동학대 심의위원회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이 법령과 학칙에 따른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는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이로 인한 교육적 공백 사태의 발생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김용민 의원의 9명은 교사가 각종 소송의 부담과 과도한 책임의 압박에서 벗어나 교사로서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소송 지원을 법제화하고 정당한 교육적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교육활동은 징계나 책임을 강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교원지휘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하였습니다. 교사들이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안심하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은 더 좋은 교육 환경에서 배우게 됩니다. 국회는 본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뜻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지휘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입법 발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밖에 공간에서 질의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